낚시터 규모가 얼마만큼 정도 돼요? 여기 낚시터 규모가 한 12,000평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드론 영상으로 보니까 크게 두 개의 낚시터로 구성이 되어 있던데 예. 부르는 호칭은 어떻게 되나요? 1호지하고 2호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호지도 이제 우리가 자연산 붕어를 방류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뭐 다대편성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노지 낚시 좋아하는 분들 앉게끔 되어 있죠. 예, 예. 이벌은요? 1호지 양어장은 3만 원이고요. 네. 2호지는 2만 원입니다. 저희 낚시터는 자원 조성을 하기가 되게 좋죠. 어부들이 직접 고기를 잡아가지고 배로 가져서 넣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1호지 같은 경우는 좀 시설도 해놓고 그래서 1호지에 이제 붕어를 좀 많이 넣고 2호지는 이제 조금 덜 넣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방가로가 많이 보이던데 네. 총 몇 대 정도의 방가로가 네. 돼 있나요? 방가로는 20개 있어요. 20개? 가격은요? 방가로 2인 기준 7만 원, 9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9만 원짜리는 뭐 좀 더 방이 더 예, 크고요. 방이 좀 더 크고 이제 뭐 좀 에어컨 같은 것도 좀 설치돼 있고. 아, 그럼 7만 원짜리는요? 7만 원짜리는 방이 좀 작고 예. 좀 이제 선풍기 하나 설치돼 있는 거. 아, 에어컨은 없고. 예, 예. 아, 저희가 어저께 숙소를 잡아 가지고 숙소에 들어갔었는데 예. 숙소들도 가격대가 다 따로 있나요? 아, 이제 큰 방은 단체 손님들 오면 쓰기 좋게 예, 예. 시조회나 그렇게 여러 명이 이제 쓸 수 있게 하는 거. 작은 방 같은 경우는 뭐 아무것도 시설이 없어서 좀 작게 돼 있죠. 잠만 잘 수 있게 돼 있는 거고. 이용료는 또 따로 받나요? 따로 다 받죠. 숙소로 이용할 공간이라고 하면은 얼마 정도 다 받으시나요? 큰 방은 10만 원 받고요. 네네. 작은 방은 이제 3만 원. 3만 원 정도. 예, 예. 저희 낚시터는 외래 수입산 고기는 절대 안 넣고요. 어부들이 남양에서 잡아가지고 다른 낚시터 마냥 뭐 수입산은 절대 안 들어가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그 1호지하고 2호지는 거의 수입 변동이 없습니다. 물 빠짐이 없기 때문에 장점은 그겁니다. 근데 단점은 달에 여름 같은데 좀 모기가 좀 있고 아무래도 수변 근처니까 예예예 예, 예. 산 같은 게 없어서 조금 좀 덥고 좀 그런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늘 주말이긴 하지만 축조객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만석이던데요. 주말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저희 집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면서 느꼈는데 주변에 뭐 광고지라든가 간판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낚시 방송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는 걸 보면은 뭐 이곳에 대한 진짜 매력이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산 고기를 넣는 양어장 고기들하고 지금 자연으로 잡는 고기들하고 입질 패턴이나 이런 게 좀 다른 것도 있나요? 요즘 붕어들은 뭐 옛날 같은 그런 입질이 아니라 토종 붕어 같은 경우에는 좀 작더라도 낚싯대가 휘일 정도 손맛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당기는 맛도 있고 그다음에 붕어를 잡았을 때 보면 깨끗합니다. 이쁘죠 붕어가 좀 자연산 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서는 미끼를 어떤 걸 쓰는 게 유리한가요? 일단은 남양호 같은 경우는 글루텐하고 지렁이 그다음에 뭐 생미끼로 새우 그다음에 어분도 쓰고 글루텐을 좀 쓰면은 붕어하고 잉어도 입질을 한다고 하고요. 생미끼를 쓰면은 좀 붕어 뭐 동자개 장어 뭐 가물치 메기 이런 것도 나오니까는 뭐 생미끼를 쓰는 분들도 아 그걸 생각하셔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한 어종은 다 들어갑니다. 어부들이 잡는 대로 놓으니까 아. 1호지 같은 경우에는 3대까지만 편성하게 돼 있고요. 네. 2호지 같은 경우에는 다대 한 뭐 6대 7대까지 펴도 뭐 주변에서 말을 안 하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매점이 있는데 매점에 메뉴가 뭐가 있나요? 손님들이 이제 식사 준비를 안 해오니까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육개장 그 정도 뭐 제육 그 정도만 준비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미끼나 이런 것들도 좀 팔긴 하나요 이 안에서? 예, 미끼 같은 거는 뭐 여러 가지는 아니더라도 뭐 간단히 필요한 거 몇 가지는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뭐 필수적인 거는 여기 이 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겠고 예, 예. 나머지는 손님들이 예, 예, 좀 준비를 예, 예, 좀 해와야 되는 게 예, 필요하겠네요. 예, 예,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